누군가의 첫사랑일 것 같은 소녀. 안녕하세요. 미스 수지입니다. 19살 풋풋한 그녀와의 만남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터치로 지금 뭐 계속 1등을 했었는데 네. 터치는 사랑의 아픔을 표현한 곡으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파격적인 붕대 의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아 언니 아이디어예요.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은데 많이 고른 것 중에 붕대가 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붕대를 고르신 거예요. 박진영 씨가 처음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특이하기도 하고 옛날에 비닐 패션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오셨나 봐요. 또 저희가 컨셉이 아픈 여자여서 그 붕대가 잘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명이 다 같이 이렇게 숙소 생활을 하는 건가요? 민영 언니는 집에서 살고 저희 세 명만 숙소 생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태희나 지아랑. 둘이 있을 때는 중국어로 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편하고. 근데 한국어로 막 싸우고 있어요. 한국어로 아 너가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볼 때 아,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뭐, 한국어 너무 잘해요.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는 사생팬도 있잖아요. 네. 문제도 요즘 있어서. 그렇죠. 혹시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없는데 한 번은 저희 숙소에 저희가 아침이었는데 누가 띵동띵동 거리길래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팬이 피자랑 콜라를 들고 먹으라면서. 아침부터? 아침에 저희 이렇게 막 머리 막 이래가지고 비시시 해가지고 아 누구세요 이렇게 나갔는데 한 점심쯤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피자랑 콜라를 들고? 주려고. 아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아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안 왔었어요? 안 왔어요? 네. 되게 착한 팬이네. 착한 팬이죠. 네. 스스로 좀 청순한 것 같아요? 네, 생긴 거는. 네, 생긴 거는. 생긴 거는 되게 청순하다고 많이 그래 주시니까. 청순한 수지의 첫 영화, 건축학 결혼은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집을 지으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영화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한가희 씨가 된다는 이런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들었어요.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신데 제 눈 크기에 3배는 돼 보이는데. 시대가 네. 많이 달라요. 그때 95년도, 96년도 네. 뭐 이때 연기를 한 거죠? 그렇죠. 몇 년생이세요? 94년생. 계속 시나리오를 볼 때마다 살짝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정도까지로 그렇게 수줍어 할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 아, 네. 네. 아, 잘 못했습니다. 아, 네. 드림하이에서는 이제 김수현 씨랑 네. 하고 이번에 이제 건축학 결혼에서 이재훈 씨랑 했는데 다 이제 그 키스 씬, 네. 뽀뽀 씬이 있어요. 네. 어땠어요? 뭐 좀 차이가 있어요? 재훈 오빠랑은 제가 자면서 기습 당한 거잖아요. 그게 차이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아련한 달콤 쌉싸리한 첫사랑. 19살 수지에겐 어떤 느낌일까요? 언제였어요 그럼? 진짜 저 키스요? 네. 유치원인데? 아, 먼저 했어요? 아니면 그 친구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한 거 같아요. 첫사랑의 감정은 좀 있나요? 제가 뭐가 첫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서 나타나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혼자 울어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적도 있죠. 짝사랑을 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왜 그랬을까? 거절한 적은 없을 것 같아, 왠지. 아니, 거절한 적 있죠. 있어요? 네. 누가 감히?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아. 제가 말했는데 이제 그 친구 아마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에이, 기억도 못할 텐데요, 뭐. 다 기억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하긴, 저도 다 기억하니까. 이상형은 좀 어떤 거예요? 이상형은 이제 쌍꺼풀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왜 또 하나만? 한쪽만 있는 쌍꺼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배려심이 깊었으면 좋겠고요. 저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그럼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게 돼요? 눈빛? 좀 눈빛이
저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눈빛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기자님 눈빛은 왜? 아 좋아요. 촉촉해서 좋아요. 사소한 것에도 크게 웃는 수지를 보며 평범한 학교 생활이 그립지는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성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한 학창 시절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기도 한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그 제가 하고 있는 행복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 다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른이 되면 뭐 어떨 것 같다 아니면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일단 19세 영화를 당당하게 보고 싶고요. 언니들이랑 같이. 그 피라냐인가? 그냥 네. 생선 나오는 공포영화. 네, 공포영화였는데. 생선 영화. 그 19세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간만에 미세이 4명이서 영화관을 가가지고 영화를 보겠다고. 언니들이 또 착하다 보니까 3명이서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 그때 아 성인이 빨리 돼야겠구나. 내가 이거 해본 것 중에 최고의 일탈은 이거였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일탈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노래방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엄마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빼놓고 계속 갔어요. 노래방에 돈을 써놨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럼 가수의 꿈을 그때도 키운 거예요? 네. 20살을 꿈꾸는 수지. 일찍 꿈을 이룬 그녀는 어떤 미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다 이런 거 좀 그려본 게 있어요? 실력을 많이 키워서 많이 배워서 큰 가수가 되고 싶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요. 네, 연예인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축학개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미스에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억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수지와의 만남,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